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JSON 파일을 다룰 일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JSON, JSON 이렇게 돼 JSON.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JavaScript Object Notation. Object Notation 해서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JSON이란 말 앞으로 자주 듣게 될 텐데 이게 초급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 노드에서 다루는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니까 뭐 파일들이 못 보던 게 좀 생겼어요. 보니까 Git, Git을 소스 코드를 Git에다가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혹시 뭐가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오타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Git에 올려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비교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it에 올리면서 라이선스랑 readme도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라이선스는 GNU version 3를 넣었어요. General Public License라고 하는 건데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카피할 수도 있고 디스트리뷰트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changing it is not allowed입니다. Changing도 allow는 되는데 그런데 그 change를 한 뒤에는 반드시 change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은 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는 그러한 파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뭐냐니까 지슬이라고 하는 걸 좀 다룰 거예요. 그게 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JSON Exercise 다음 폴더를 만들고 파일 하나 만들죠. 여기다가 JSON 뭐 지슬 JS라고 할까요? 그냥 JSON으로 할게요. JSON JS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슬이라고 하는 걸 좀 볼 거예요. 지슬. 지슬을 줄여서 ZS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슬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시장 참가자예요. Market participant, participant of OpenSea platform. OpenSea platform의 마켓 참가자입니다. 그럼 OpenSea platform이 뭐냐? 듣기 궁금하죠? OpenSea platform은 OpenSea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인프라 플랫폼이에요. A platform. Platform. Using OpenSea blockchain, 그죠? 그게 지슬입니다. 아, 뭐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플랫폼은 무엇이고 OpenSea는 무엇이냐는 건데, OpenSea는 방금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했었죠. 그 블록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응용이 가능한 원천 기술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Node.js 수업을 마치고 나중에 OpenSea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OpenSea 블록체인 기술을 익히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블록체인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어쨌거나 거기서 쓰는 용어가 지슬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지슬은 모든 사람들이나 사물들 고유한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 단위를 지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지슬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단위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개념. 사물과 개념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종의 지능 비슷한 걸 가진다는 거죠. 유사지능이라고 그래요. 유사지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머신러닝 기술하고도 상당히 밀접히 관계가 있어요.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내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선스에서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다음 또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의 소재는 이 JSON을 다루는 방식인데 그것을 이제 GSER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네, GSER들은 의사결정 단위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GSER들, 그래서 all GSER, 모든이라고 하기 그러네요. Most네, most GSER. 자, have a bank account, 은행 계정을 가져요. Account. 각자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자기의 은행 계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자기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autonomous driving car, 뭐 autonomous car, AC 이렇게 표현합니다. autonomous car라 말이죠. 그래서 its bank account. 왜 필요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유료 도로, 고속도로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서 지나간다. 누군가를 데리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행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행료를 내려면 사람이 안 타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돈을 내나요? 자기 은행 계정이 있어야지 돈을 지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픈에이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에이시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플랫폼, 응용 기술들의 집합이고 이 응용 기술들 중에 하나가 은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 시스템을 우리가 나중에 구성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수업의 주제가 아니고 Node.js 수업의 주제가 아니고 이어지는 중급 3년차, 4년차 수업의 주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급 1년차 혹은 중급 2년차 수업이죠. Node.js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초급 과정을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머의 길에서 받은 그런 입문자인 상황인데 그런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3-4년 뒤에는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GSE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JSON 오브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SER 뭐 1번 지설 1번 그래서 오브젝트입니다. name equal 이게 아니죠. 여기다 해야 되겠죠. name은 Jupiter 되고 다음에 텔리폰 전화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지설은 반드시 전화번호를 가지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한국이니까 810은 10 0은 빼고 다음에 33339-4444번 그죠? 한국에서는 4가 너무들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오브젝트예요. 그죠? 그래, 오브젝트 노테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키 밸류 요걸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퍼티 복수형 두 개니까 얘는 키 더하기 밸류입니다. 여기 밸류 얘가 키고 얘가 밸류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키 밸류 이렇게 쌍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파일에 저장을 하고 또 파일에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파일에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니까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스트링, 문자열로 바꿔준 다음에 저장합니다. ZSL 뭐 스트링 one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방식이 json.stringpy 그래서 ZSL 1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컨솔로그 한번 해볼까요? 컨솔로그에서 두 개를 다 컨솔로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ZSL 1을 한번 지설입니다. 지설 1을 컨솔로그 해보고 두 번째는 요것을 바꿔서 쓰잖아. 우리가 문자열로 바꿔진 사람 보죠. 스트링 해서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JSON exercise 디렉토리로 옮겨가고 그런 다음에 node 해서 JSON 그죠? 뒤에 JS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빼도 되고 그럼 두 개가 됩니다. 첫 번째 끊어보니까 오브젝트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스트링으로 나타나는데 차이점이 있죠. 뭐가 다르냐니까 키가 달라요. 그죠? 키가 인용 부호가 오브젝트는 없고 그리고 스트링 형태에는 이렇게 더블 쿼트 그죠? 겹다운표라고 해야 되나요? 더블 쿼트가 이렇게 붙어 있죠. 거기에 서로 구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이걸 파일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문자열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니까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fs가 있어야 되겠죠. cast fs 지난 fs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require 됐습니다. 그죠? 가져왔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시 수석실에 넣고 fs를 하죠. fs 적는 것은 write입니다. write 파일. write 파일에서 뭘 적느냐니까 zsl1 얘를 바로 적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바꿔진 연속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zsl string. 그런데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파일 이름이 써야겠죠. 그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다가 zsl1 하시면 되겠죠. watch 파일이 됐네요. write 파일이 아니고 write 파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node json 했는데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니까 invalid callback 돼 있는 거죠. callback이 뭐 유효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node는 다 node 모듈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라고 했나요? asynchronous고 asynchronous인 경우는 뒤에 callback이 세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allback을 작성할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니까 싱크를 해주는 거예요. 싱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어싱크로너스가 아니죠. 그럼 콜백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죠? 콜백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초급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동작하죠. 제대로 동작하면서 왼쪽에 뭐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느냐니까 이렇게 zsl1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문자열 형식으로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브젝트가 아니라 문자열로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키에서 표시가 나죠? 기억분, 더블 코트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불러오고 싶다 이것을. 불러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fs read 파일이죠. 그죠? read 파일인데 그냥 파일이 아니라 싱크를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 콜백을 줘야 되니까. 불러왔어. 그러면은 이름이 뭐였나요? zsl1이었죠? 그죠? 파일 이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데 이걸 좀 보여주면 되겠죠? 콘솔 로그 해서 해서 이 녀석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node.sjso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요. 왜냐니까 the path argument must be one of type string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 read file sync라고 하는 function 이 function의 argument type을 보니까 첫 번째 path가 string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argument는 path이고 그것은 string. path라고 하는 것은 파일이 위치한 경로를 말하는 거죠. 파일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스트링이 아니고 지금 이건 뭐죠? 이건 스트링이 아니라 베리어블이죠. 그죠? 이걸 스트링으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트링, 파일 명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파일 명칭 이 녀석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숫자들 UTF-8이라고 해서 ASCII 코드 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문자열 스트링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과정을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JSON 오브젝트를
스트링 파일로 만들었던 거, 문자열로 만든 상황이 요 녀석인데 요것을 다시 요 녀석으로 돌려주는 거죠. 요 상태로 돌리는 것이 JSON 파스입니다. 볼까요? 요것을 떼내서 여기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을 그냥 바로 적어버릴게요. JSON 다음에 파스 이걸 여기다 담는 거죠. 그렇죠? 요걸 파스해서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그럼 컨솔 로그가 너무 좀 보기가 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별도로 let에서 new JSON object JSO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new JSON new JSON이라기보다는 리메이크 JSON이라고 할까요? 말이 그래도 좀 통하게 낫죠. 리메이크 JSON 혹은 리스토어 JSON 다시 복원한단 말이죠. 리스토어 JSON 말은 이름은 명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작성 중인 쓰고 있는 이 글을 읽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좀 뭔가 의미가 통하는 그런 용어로서 변수 이름이나 파일 이름이나 이런 것들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죠?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JSON 오브젝트가 나왔죠. 이것이 JSON 오브젝트를 파일에 저장할 때 문자열로 바꾸고 혹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다시 JSON 오브젝트로 전환해서 화면에 보여주거나 할 때 쓰이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양방향이죠. 그죠? JSON 오브젝트에서 파일로, 파일에서 JSON 오브젝트로. 그럴 때 그치는 톨게이트가 스트링 파이와 그리고 파스라고 두 개의 펑션이고 요 녀석들은 J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